사라진 집주인을 찾아달라며 한 남자가 PD수첩에 도움을 요청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현재 집주인은 휴대전화도 없애버리고 잠적한 상태. 계약을 당시 이 집으로 돼 있어가지고 계약을 했거든요. 얼마 전까지 전화 통화가 됐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전화기가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기를 없애버렸어요. 집주인은 홍 씨가 사는 전셋집을 담보로 은행에 2억 3천여만 원을 빌렸고 대출이자가 연체되자 은행은 집을 경매에 넘겼다. 그 혹시 오라고 혹시 아시나요? 할머니인데. 근데 주소가 이로 돼 있어서 네. 저기 뭐지? 일반 그 우편물이 네, 오더라고요. 네. 뭐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할머니란 분은. 3개월째 집주인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집주인의 행방은 알 길이 없다. 어디서 찾으라는 얘기인지 전화기도 꺼져 있고 진짜 대책이 없어요.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경매 최고장이 날아온 건 지난해 11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치료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저희도 느끼는 건 없었어요. 아무것도. 근데 집을 잠깐 대출 문제 때문에 단체 대출인가 뭐 그 여기서 국민 국가 그 국민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받는다고 하길래 잠깐 좀 빼달라고 원래 주소만 잠깐 한 3일 빼줬었어요. 근데 그때 그게 대출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지방에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지만 집주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3억 원이 넘었던 집은 2억 원대로 떨어졌다. 집이 경매로 팔려도 대출금과 연체 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일명 깡통 아파트다.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은 홍 씨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막막하더라고요. 지난해 수도권에서 경매로 처분된 집 가운데 10집 중 4집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 양주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오 씨도 보증금 8,800만 원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였다. 집주인은 이미 살던 집도 처분하고 행적을 감췄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오 씨는 집주인의 대출 이자를 대신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왜 지금 나한테 왜 이렇게 했는지. 집주인이? 네. 아니 사람 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본인이 안 나타났을 때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나가면 우리 진짜 우리 다시 텐트 치고 살아야 돼요. 대출이 있는 걸 알았지만 당시 집값이 2억이 넘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 해도 보증금이 위험할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중개업자 누구도 이렇게 경매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이게 좀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요즘 다 집들이 이렇다. 그리고 괜찮다. 당시 집값의 반 정도가 대출금이었던 상황. 누구나 쉽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던 때였다. 보통 20% 받으신 분들이 많긴 해요. 은행에서 20%까지 대출을 기본적으로 대출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20%인 집이 어쨌든 그 시세로 다 거래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상황은 2, 3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그래서 원래 시가는 4억 8천이니까 경매가 만약에 넘어가더라도 그 1억 정도까지 확 떨어져서 경매에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고 누가 들어도 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은 없었어요. 만약에 사고가 생기더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의 우리가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
집값은 1억 원 이상 떨어졌고 그 사이 집주인은 제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까지 받았다. 찾을 수 있는 보증금은 거의 없다. 지금 현재 깡통 전세가 문제되는 분들도 대부분은 보면은 처음에 전세계약 체결할 때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던 집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갑자기 집값이 폭락해버리니까 집을 팔아도 보증금도 못 내주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깡통주택의 이면에 이 깡통 전세가 있는 것이죠. 집을 높은 가격에 샀었는데 그게 이제 그 사이에 주택 가격이 하락해서 은행에 빚을 청산하고 나면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지금 그런 주택이 뭐 전국적으로 뭐 수도권이 이제 가장 심하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뭐 수십만 호 정도는 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설이 지나고 이제 곧 이사철이 다가오는데 요즘 깡통 전세다, 깡통 주택이다. 집 구하시는 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다 갚지 못하는 집을 이른바 깡통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내 집도 혹은 내가 새들어 살고 있는 집도 혹시 깡통이 되지 않을까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문제는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집값 상승폭이 컸던 강남 3구를 비롯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년 내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깡통주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불패 신화의 상징이었던 강남. 그런 강남도 집값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60평대 같은 경우 최고 고가가 33억까지 갔었어요. 69평이. 근데 지금은 23억. 최고 좋은 게 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것 같은 경우는 18억, 17억. 거의 40%대까지 떨어졌다. 경매도 지금 많이 그 있어요. 여기 나오시면 거의 얼마나 3차 정도가 타워 팰리스는 올 들어서만 벌써 4건이 경매 시장에 나왔다. 지난달 감정가 28억 원으로 시작한 238제곱미터 아파트는 두 차례 유찰 후 18억 6,600만 원에 낙찰됐다. 한때 11억 원을 호가했던 음마아파트 101제곱미터는 최근 6억 원대에 거래됐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저가였다. 4개월 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빠졌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분 많거든요. 대출 많으신 분, 잠 못 자는 분들 많으세요. 최근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정상적인 거래 시장은 얼어붙었고 경매 물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입찰된 물건의 대부분은 집주인이 은행 등의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온 것들이다. 아 예, 오늘 그 수원법원의 아파트 경매 때문에 왔습니다. 뭐 1금융권, 2금융권, 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려우면은 카드, 이러다 보니 카드 회사, 뭐 또 뭐 개인 뭐 심지어 사채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한 그 1금융권 한 금융권에서 나오는 물건은 극히 드물어요. 여러 다중 채무가 많은 물건이 한 그 7, 80%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경매로 나온 거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금매로 팔려고 노력을 했고 어떤 경로를 위해서 팔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에는 경매로밖에 팔릴 수밖에 없는. 지난주 열린 수원지법 경매 법정에서도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세입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근저당이 1금융권에서밖에 없었는데 그다음에 또 세무서에서 또 압류가 들어오고 이런 절차가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을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내가 나가야 되는데 계약을 쓰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갔죠. 그래서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잡혀서 거의 2년 동안을 뭐 1년 넘게 사는 거지. 그 오늘 배당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때 당시는 네.
어차피 은행에서 저당 근저당이 돼 있었지만 그때는 부동산 금액 자체가 그렇게 위험할 수준이 아니었었죠. 4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집주인이 경매 처분되고 하면서 갑자기 경매 넘어왔을 때는 70%까지 되나나? 저는 거의 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쪽 집주인은 뭐 다른 연락이 안 돼요. 지난해 수도권 주택 경매 건수는 역대 최고치. 경매 물건이 늘고 있는 데 비해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집이 팔려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금감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조사해 깡통주택 보유자 수와 대출 규모를 파악했다. 경락률의 초과한 대출자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 19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체가 1개월 이상 지속된 사람이 약 4만 명, 4.5조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고위험 대출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무더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2, 3년 전 이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던 네 가구가 최근 동시에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였다. 저는 12월, 작년 12월에 알았거든요. 12년도 12월에. 오늘 퇴근하는데 이제 편지 우편함에 뭐 한 뭉텅이가 와 있어요. 보니까 뭐 무슨 뭐 법무사 무슨 다 이런 데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경매가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시기와 집주인의 명의는 내 집이 각기 달랐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내 집이 명의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이건 지금 한두 채가 아니잖아요. 뭐 한 두세 채는 원래 그때 당시에 뭐 부동산 원래 좀 하고 그러면 뭐 두세 채 정도야 뭐. 예. 그렇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거 차원을 넘었으니까. 세입자들이 얘기하는 내 집의 실소유주는 한모 씨. 한 씨는 부동산 호황기에 타인 명의로 이 아파트에서만 네 채를 구입하면서 한 집당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은행 대출과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산 것이나 다름없었다. 집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에 물었다. 말로는 뭐 엄마 앞으로, 뭐 조카 앞으로, 본인 앞으로 한 4, 5개? 한참 동생 누가 좀 되면 집 여러 개 하고 나갔었어. 그렇죠. 이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겠지. 집을 여러 채 구입한 이유와 경매까지 가게 된 사연을 듣기 위해 한 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 이승준 PD라고 하는데요. 한 씨 측 부동산 중개인은 전세 계약 당시 한 씨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그 당시 1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가지고 있다고는 들었어요. 분양가 2억 9천, 거의 3억 가까이 된 집이에요. 그러면 3억 2천 정도 가야 되는데 시세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부동산 업자의 말에 의하면 부동산 호황기 때 산 집들이 가격이 폭락하면서 매매가 끊기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 며칠 후 한 씨와 연락이 닿았다. 현실적인 부동산 경제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런 말이 제가 의도적으로 그랬으니까 지금 제 재산이 날라간 게 더 억울하고 분해요. 지금 이렇게 돼갖고 저는 완전 깡통 돼갖고 지금 뭐 정말 한심히 그냥 숨만 쉬고 있는데 물론 마음이 답답하시겠죠. 답답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피해를 보고 그 이상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가구 중 가장 먼저 경매 통보를 받은 최모 씨. 경매까지 갈 경우 전세 보증금을 모두 잃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최 씨는 지난달 22일 1억 7천여만 원의 빚을 내 한 씨로부터 아파트를 인수했다. 제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대출받아서 사야 되는 이런 입장이면 제가 하우스포가 되는 거예요. 사도. 사도 지금 예, 이미 저희는 1주는 샀지만은 이미 저는 제가 그날 딱 고말 했어요. 당신이 나를 하우스포로 만들었다.
2010년 8월 입주가 시작된 일산 식사지구. 7천여 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는 미니 신도시급 단지다. 2년 전 유 씨는 낡은 아파트를 세놓고 이곳에 전세를 얻었다. 아이들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싼 맛에 너무 오래된 아파트를 사가지고 아이들이 없고 또 너무 놀이터 같은 시설도 기반 시설도 하나도 안 돼 있고 학교도 너무 멀었거든요. 우리 아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잘 조성돼 있고 학교도 바로 뒤에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자 해갖고 왔어요. 유 씨의 삶은 이사 온 지 1년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이걸로 처음 알았어요. 이걸로 처음 알았어요? 네. 집주인이 4억 원이 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집주인의 부인 명의로 된 인근의 아파트도 동시에 경매로 넘어갔다. 이 아파트에도 5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다. 집주인 부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집주인이 1단지, 2단지, 40평, 50평을 사왔다가 동의가 안 되라고 새로 와서 주신대. 20%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한 20% 더 받은 것도 있고 해서 80%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나 대출이나 깜빡이니까는 또 사업도 안 되니까 저 지금 30%까지 다 나가고. 경매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집주인과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일로 새를 놓고 온 자기의 아파트 역시 깡통주택이 될 수 있다는 것. 아파트를 살 때 받은 대출금과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세입자 보증금까지 유 씨는 총 3억 원이 넘는 빚을 안고 있다. 5천만 뛸 수 있다는 생각에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의 그 월세 받고 여기 1억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걸 내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게 계속 밀리게 되고 그 고민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 전세금을 다 날리면 빚이 1억이 생겨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집도 대출금에다가 하면은 돈이 안 돼요. 저희는 어쨌든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이자를 갖다 감당을 못하면 터져버리는 거죠. 저희 세입자도 전세금 걸어놓은 거를 날릴 거 아니에요. 부동산 호황기 때 여러 채의 집을 산 사람들의 지금 상황은 어떨까? 현재 조모 씨는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경기가 좋던 시절 조 씨는 아파트 석 채를 구입했다. 보통 집은 사놓고 보면 한 5년이 지나면 조금 그래도 본전치기는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무리수를 둔 거죠. 사실은 무리를 했는데. 집은 싸게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조 씨의 빚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었다. 제가 사실은 이거 챔피언 일이잖아요. 이게 뭐 어쨌다고 이거 잠깐 사가지고 어디다 다 깔고 누워 자겠다고 그건 아닌데 욕심은 부린 건 알지만 중간중간에 터치를 해줬어야죠. 2012년 11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약 400조 원. 수도권에만 266조 원이 몰려있다. 지난해에만 8만 9천여 채가 공급된 수도권. 특히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2기 신도시가 깡통주택의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6년 분양된 파주 교화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분양 당시 최고 1억까지 프리미엄이 붙었던 곳이다. PD수첩은 이 아파트 314제곱미터 4세대를 제외한 933세대를 등기부 등본과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했다. 933세대 중 788세대가 아파트 구입 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평균 3억 4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현재 집값은 분양 당시보다 1억 5천만 원 정도 하락한 상태. 70% 이상은 임대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다. 조사 결과 660세대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매에 넘어간다면 10집 중 7집은 이미 깡통주택인 것이다.
이미 경매가 시작된 집도 97세대에 달했다. 이게 경매 시작이 작년 여름부터 하니까 한 10개월 됐는데 그 전에 내놔봤어요. 근데 사람이 안 와요. 네, 오, 너무 깨끗하게 샀는데 은행에서 넘어갔으면 저한테 1차 끝나고 2차 들어가면 그럴 거예요. 우린 그냥 뽑혀가는 거예요. 그 빚을, 은행 빚을 못 갚으니까. 사고는 없으니까 대출은 이자 나가야겠고. 네. 투덜면 뭐 빚을 빚만 가야죠. 아이들 빼서 이돈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씨는 한 달에 이자만 500만 원 가까이 내고 있다. 1년이면 약 6천만 원 돈이다. 2년 전부터 매물로 내놨지만 보러 오는 이도 없고 전세도 안 나간다고 한다. 무리해서 두 채나 분양받은 이유는 뭘까?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었거든요. 계속 오르니까 조금이라도 외곽이라도 나가서 집을 구매하는 게 옳은 판단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제 만 하루가 채 안 돼서 부동산 중개인 영업 사무실에서 계속 전화가 빗발치게 왔죠. 분양가에 1억을 더 넣어줄 테니까 매매를 하십시오. 그냥 1억짜리 복권된 느낌. 2011년 하반기부터는 가장 불안했던 것 같아. 그때부터는 집값이 웃을 수 없게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불안불안했죠. 그때부터는요. 답이 없었어요. 집값이 10% 더 하락할 경우 693세대가, 20% 하락 시 715세대가 깡통주택이 될 수 있다. 아직은 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문제는요, 집값이 10%, 20% 떨어져 버리면 이 흔히 말해서 80%를 넘는 비율, 또 60%를 넘는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20%만 하락해버려도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구들이 사실 고부채 가구로 분류가 될 정도로 사실 이렇게 집값 하락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죠. 집값이 폭등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거품이 꺼지면 대출금 때문에 가계가 휘청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우려가 깡통주택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 상환이 도래하면서 앞으로가 더욱 걱정인데요. 금융권과 금융감독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부실대출의 규모를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준공 후 미분양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일도 생겼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깡통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대구의 한 허름한 주택가. 실례합니다. 지은 지 40년도 더 된 낡은 집 방 한 칸에서 박 씨 내외와 8개월 된 딸이 생활하고 있다. 이 방에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12월 11일경에 와갖고 지금까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최근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에서 낙찰돼 그곳에서 쫓겨나와야 했다. 재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돈을 뭐 한 푼도 없이 다 날려버린 상황이니까, 그 전세 보증금 1억 2천 중에 제가 낙찰, 경매 낙찰되고 배당금을 35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뭐 지금 어디 갈 수 있는 상황, 뭐 갈 곳이 없으니까. 박 씨는 2년 전 KB금융그룹의 계열사인 KB부동산신탁과 계약을 맺고 미분양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근저당이 2억 원가량 설정돼 있었지만 전세 대란 속에 선택의 폭은 좁았다. 전국적으로도 그랬지만 대구에도 전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돈도 문제였지만 전세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마침 전세가 났는 데다가 가격까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또 KB가 주관한다 하더라고요. KB부동산신탁이 KB금융은행 100% 자회사고 KB부동산신탁에서 돈 못 받으면 KB금융은행 받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 KB금융은행 망하고 우리나라 망한다. 안전한 거다. 그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입주한 지 한 달 반 만에 집에 압류가 들어왔다. 소유주가 세금을 체납했다는 것이다. 이상한 건 그 사이 집주인이 KB부동산신탁에서 HOP홀딩스로 바뀌어 있었던 것. 처음에는 잘 몰랐죠.
전혀 모르는데 애초 빌딩스 어떤 회사지? 이거 우리는 KB하고 계약했는데 이리로 넘겼는데 왜 우리한테 안 물어오지? 황당한 노릇이었다. 세입자들은 하나같이 KB 부동산 신탁과 전세 계약을 했다. 본 계약 시 KB 부동산 신탁과 전세 계약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분양 대행사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전세를 집주인하고 가야지 분양 대행사하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KB 부동산 신탁은 전세 계약 전 이미 이 분양 대행사와 분양 대행 및 인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 간의 인수 계약이 체결된 후 KB 부동산 신탁은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아파트 소유권이 분양 대행사로 넘어간 직후부터 아파트는 압류에 들어갔다. 전세 줄 때 KB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분양 대행사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하실 수는 있지 않았습니까? 계약서 상에 말고라도. 주인이 KB나 홀딩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이거 소유권 이전이 예정돼 있다는 얘기 계약상에 다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KB 부동산 신탁은 이미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 소유권 이전의 가능성을 고지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인수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어딘지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 아파트라는 게 전세자가 있어도 주인이 전세자 동의 없이도 넘길 수도 있고 아파트 매매는 가능하다. 집주인이 집 파는데 전세자 동의 없는 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KB가 또 아파트를 그렇게 쉽게 넘길 일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실을, 만약에 그런 사실이 알았다면 어느 미친놈, 어느 바보라고 저 여기 들어왔겠습니까? 내 전세금에 대한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 말고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야, 네 돈 줄 테니까 여기 좀 넘어갔네, 얘한테 받아. 안 갑니다, 이거. 소유권이 분양대행사로 넘어간 직후부터 아파트는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아파트를 인수한 분양대행사의 세금 체납 때문이었다. 그 주택을 통해서 여러 개 업체 제안 받아가지고 회사에 유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점수 매겨가지고 제일 유리한 업체를 선정한 거죠. 할인율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그 분양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재무제표 뭐 당연히 그걸 구세어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서류적으로 다 완납이 돼야 되는 상황이, 체납이 없어야 되고 이런 저희 내부적인 그걸 가지고 네 개 업체 중에서 제일 유리한 업체였으니까 선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분양대행사는 이미 2006년부터 세금 체납이 누적된 회사였다. 세무서를 통하면 일반인들도 쉽게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HOP 홀딩스는 어떤 회사일까?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었다. HOP 홀딩스가 주소지를 보니까 이게 동인중개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HOP 홀딩스라고 하고 사장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은 다 철수했고요. 그 전에 사무실 뒤에 좀 빌려 돌렸어갖고 잠시 빌려줬었어요. 사무실에 뭐 그때만 해도 한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일을 한 거는요 한 두 달도 채 안 돼요. 그래서 뭐 한 송이 상세한 게 아니고 뭐 일 있으면 와서 보시고 그랬거든요. HOP 홀딩스는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이익이 없어요.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뭐 한 50억대, 100억대 재산이 가지고 있는 단단한 회사 같으면 뭐 한 20억이라든지 30억이라든지 이거 버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이 뭐 1억도 안 되는 연도도 있고요. 뭐 이 정도의 그냥 일반적인 명의뿐인 회사입니다. 지난해 12월 김 씨 가족은 쫓겨나듯 집을 나와야 했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까지 쏟아부은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내가 노후에 쓸 돈을 모아놨는 거 다 들어갔다니까 얘. 그 생각만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정말로 뭐 칼을 들어고 죽이야 사살이네 아이고 개비가 사람 이게 다 죽이는 겁니다 이거. 정말 저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받는 게 소원입니다. 돈 받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셋집을 나온 지 두 달이 지나가지만 박 씨 가족의 짐은 여전히 이삿짐 센터 창고에 보관돼 있다. 전세 보증금 1억 2천은 이들 가족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들어갈 때만 해도 2년만 되고 생각하면
제 집을 뭐 가질 수 있다는 그 희망 갖고 들어가서 살았고 그상 뭐 이렇게 쫓겨나고 경매 낙찰되고 쫓겨나고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아 평생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그 희망은 버려야 되겠구나. K파크 전 세입자 14세대는 현재 KB 부동산 신탁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1억 1천만 원, 1억 3천의 보증금이면 전세상이 이 전세상이 날라가 버렸다는 얘기. KB 대기업을 믿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뭐 피를 토한 사람도 있고요. 저희 사무실 와서 맨날 우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대기업이 아무런 책임 없이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도덕적으로 그렇고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세입자들을 더 화나게 만든 것은 대기업도 분양대행사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7만 채가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책적인 해법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영종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최근 1, 2년 사이 수십 채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 202동에서만 15집이 경매에 붙여졌다. 전체 160세대 중 4분의 1이 이미 경매에 넘어갔거나 진행 중이다. 문 앞에 연체금 납입 최고장과 독촉장이 붙어있는 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미 상당수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얼마 후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세입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몇 개월 전에 그 저희 2층에 살던 사람들 쫓겨가듯이 가고 여기 수도 없이 나가고 막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 받지 못하고 전세 그 70만 원에 들어왔다가 그 뭐 아드님하고 사시던 양반인데 그 집에 가서 살았어요. 자 월세 갑니다. 예, 천에 50만 원짜리 또 월세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소위 말해서 미분양 세대를 가지업자들이 대출을 많이 빼서 과다 대출로 인해서 버리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경매 나온 물건이 한 20여 개가 다 나올 겁니다. 2009년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177제곱미터 100여 세대 중 70여 세대는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중개업자는 이러한 문제가 곧 영종 하늘도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도시 기반시설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향후 1년 후에는 이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영종도에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입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도 비싼 교통료를, 통행료를, 다리비를 주고 들어와 살 리도 없고. 영종 하늘도시는 어떤 곳일까? 2009년 10월 분양을 시작한 영종 하늘도시. 모델하우스 공개 당시부터 수만 명의 인파를 끌어들이며 화제를 모았고 화랑이던 부동산 경기에 힘입어 당시 평당 1천만 원이 넘는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현재 만 400여 세대 중 7천여 세대가 입주를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다. 영종 하늘도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건설사는 아파트만 지어줄 책임이 있는 거지 그 주위에 인프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영종 하늘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분양받았다며 건설사 등을 상대로 분양 계약 취소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에 있다. 또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잔금 대출 한도 굉장히 청사진이 화려했어요. 우리가 굳이 인천에 안 나가도 병원서부터 학교 모든 것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충족했기 때문에 저희는 분양을 받았거든요. 근데 현재 시설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영종 하늘도시의 개발 계획은 화려했다. 영종 브로드웨이, 밀라노 시티, 복합 레저타운 등 국직한 사업들을 발표하며 100조 원대 해외 투자 유치를 약속했다. 그 후 4년, 영종 하늘도시에는 아파트 단지를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분양 당시 전면에 내세워 홍보했던 개발 계획들은 분양 3개월 후부터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입주자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실생활에 관련된 것이었다. 2009년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성희 씨.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교육 문제 때문에 입주 마감일이 지났지만 아직 분양받은 새 집으로 이사하지 않았다. 목걸이 같다. 잘했다. 거긴 아예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거 보내려면 산을 하나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쪽 남쪽에 있다면 운서동까지 이렇게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 거죠. 분양받을 당시에는 학교가 학교 초중고 학교에서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13개 학교가 생길 거라고 있었어요. 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생기겠다 생각을 했었죠. 분양 당시 홍보 책자에서도 25개의 학교가 생기고 최고의 교육 환경이 조성될 거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400만 원에 달하는 잔금 연체 이자가 부담스러워 입주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영종도로 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전히 고민이 많다고 한다. 애들이 정말 학교도 가야 되고 중요한 시점에 초등학교 때는 현장학습도 많이 가고 보여줄 것도 많고 해줄 것도 너무 많은데 거기 들어가서 내가 도대체 뭘 보여주고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김민정 씨 역시 중고등학교가 세워지지 않아 걱정이 많다. 부모로서는 엄청난 걱정이죠. 여기 중고등학교를 다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으셨는데 실제로 와서 입주를 하니까 학교는 아예 착공도 안 한 상태고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영종 하늘도시는 영종대교 혹은 인천대교를 이용해야 들어갈 수 있다. 영종도 주민의 경우 영종대교 이용 시 왕복 16,000원, 인천대교를 이용할 경우 왕복 6,000원의 통행료가 든다. 영종도 밖으로 출퇴근할 경우 교통비만으로도 부담이 크다. 한 달 전 영종 하늘도시에 입주한 임미정 씨. 연체 이자가 부담스러워 어쩔 수 없이 입주했지만 임 씨는 요즘 한숨만 나온다. 서울에 독립을 시킬 생각을 했었고 영종대교는 톨비가 비싸서 글로 갈 수가 없대요. 글로 가면 제일 빠르대요. 왕복 16,000원이거든요. 글로는 통행료 금나서 갈 수가 없어서 인천대교를 통해서 간대요. 사당동까지. 그 먼 거리에 인천대교 톨비까지 내자니 본인이 답이 안 나온대요. 어차피 그거를 뭐 하면 생활비로 다 지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보고 하는 소리가 이제부터는 주말만 집에 와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일주일치 남편의 짐을 싸다 보면 영종 하늘도시 분양을 고집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하게 새 아파트 사놓고 찜질방에서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이 떨어져가지고 웬 때 아닌 진짜 주말 부부가 됐는데 월요일 날 아침 되면은 가방에다가 양말이랑 속옷이랑 뭐 이렇게 챙겨가지고 옷 몇 개 들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부모는 이거 안 하죠. 그땐 진짜 이게 뭔 짓인가 싶더라고요. 2009년 분양 당시 영종 하늘도시 시행개발 주체인 LH와 인천시는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4년까지 제3연휴교를 완공해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건설사들도 아파트 분양 당시 이러한 내용을 분양 안내 책자에 그대로 싣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영종 하늘도시에서 청라지구까지 이어지는 제3연휴교. 예정대로라면 내년 개통이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늘도시까지 운행되는 버스는 지하철보다 운행 시간이 짧아 조금만 늦어도 택시를 타야 한다. 11시 35분에 딱 끝나요. 그리고 전철은 조금 더 후에까지 있어요, 지금. 그럼 그 시간대에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콜뱅, 만 원씩 막 받아먹는 거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신도시 성장 가능성에서 가장 중요한 광역교통망이 현재로서는 확보될 가능성이 없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확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가격 하락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이것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 있는데요. 정부가 계획을 유보하거나 아니면 또 여기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하는 아주 복합적인 사정 때문에 사실은 선의의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굉장히 지금 아주 불합리한 생활 여건에 놓여져 있고 분양 당시와 비교해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 가격은 이미 30% 이상 하락했고 이곳의 전세가는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 2월 1일 인천지방법원은 영종하늘도시 입주자들이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계약 취소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3연육교와 제2공항철도 학교 건설 부분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2009년 상반기에 그 제3연육교에 대해서 그러한 그 장애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제3연료교 착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LH나 그다음에 뭐 감사원 같은 곳에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전 건설사들은 이미 제3연료교 건설 사업 등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분양 광고를 했다. 인천시 교육청 내부 문건을 보면 학교 또한 분양 광고와는 달리 당시 초중고 3개의 학교만이 설립이 확정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H와 함께 영종 하늘도시 개발의 주체였던 인천시의 입장은 어떨까? 인천시는 이제 이 그 3연육교에 대해서 일단 그 주체가 LH가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그 건설 비용을 토지 분양 대금에서 LH가 다 거둬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제가 다소의 뭐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366가 정상적으로 건설되리라고 인천시를 믿고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개발업체 협의회를 구성해 홍보 전략을 협의했던 LH는 재판 중인 사항이라 인터뷰가 힘들다고 밝혀왔다. 제3연육교 건설 등에 대한 최종 인허가 권한이 있는 국토해양부는 어떤 입장일까? 제3연육교가 건설을 되게 되면 지금 영종도를 연결하는 이제 기존 두 개의 민자도로가 있는데 두 개의 교통량이 이제 크게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천시가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게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년간을 기다려왔다. 그리고 또다시 수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기약 없는 약속에 입주자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집을 사기 전까지는 그게 정말 남의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고 나서 보니까 현실을 겪었더니 정말로 깡통 아파트가 되는 거는 한순간이더라고요. 부동산 호황기에는 거품에 가려져 있던 부작용들. 거품이 꺼지자 일그러진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집값이 오르면 이 모든 문제들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깡통주택도 사라지고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가 아닙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났을 때의 충격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비할 것인지 그 해법을 이번 기회에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